이번 주엔 아주 놀랍고 화려한 변신의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의 분장은 무죄!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 모토 아래 개최되었던 국제 분장 가요제에 참가 가수들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너무 애쓰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김민종 씨요. 네. 이 소감이, 이 국제 이 분장 가요제를 치르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김민종 씨는? 네. 네, 저의 소감은 네. 일단 가수는 역시 변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윤현숙 씨는 네. 이 분장 가요제를 치르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돈나 분장을 하고 쇼핑을 네. 나갔어요. 쇼핑을? 그랬더니 막 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인을 다 해달라고. 오, 반갑다고. 누가 마시는 누구 있나요? 뭐 마이클 잭슨이니 뭐 마이클 볼튼 심지어는 마라도나까지 와가지고 국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봤다고. 그분들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돌아가신 마릴린 먼로잖아요. 예. 그분들이 다 그렇게. 예. 현숙 씨는 이제는 거짓말도 깜찍하게 하세요. 하수빈 씨는 뭐 어땠어요? 저는요 다음에 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요 네. 이번을 기회 삼아서 좀 더 네. 푸짐하고 다양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음식 팔아요? 푸짐하고 다양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참 이 잼도 의상이 오늘 멋있지만 김민종 씨 의상도 참 멋있어요. 저요? 자크 두 개에다가 바지에는 무슨 끈으로 풀게 돼 있고요. 저는요? 하수빈 씨는 속옷을 겉에다가 입으시고 아주 의상들이 아주 예쁩니다. 자, 이 분장 가요제에 나온 분들께 지금 의상들 다 예쁩니다. 자, 그러면 분장 가요제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고생해 주셔서 힘차게 해주셨던 국제 분장 가요제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보트라 국제 무역생 가요사 생방송으로 세계 가요제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밤 가요제에 출전하는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반주를 맡아주실 분들은 듀알의 살레시가 지휘하는 쿠알라룸푸르 오케스트라 여러분입니다. 신사신의 여러분, 이번 가요제의 첫 번째 경연자를 소개합니다. 엔트리 넘버 원 마돈나. 더 타이틀송 is Like a Prayer. 참가국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트리 넘버 2, 엘비스 프레슬리, Love Me Tender.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엔트리 넘버 3, 저로기, 더 타이틀송 2, 디로디로 됐다, 베이베.
하시네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오늘 밤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 수상자들에게 돌아갈 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부문 대상에는 $7,000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가번호 4번은 김장사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관계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엔트리 넘버 5, 신디 래퍼, Girl Just Want to Have Fun.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엔트리 넘버 3, 유도파, 더 타이틀송 2, 투유. I never thought though I found you like I did though. I came out of the rain and fell into your eyes. And I realized my love is coming close to me. So I want to give. I love to you. 이어서 수상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제 분장 가요제 인기상 참가번호 1번 마돈나 윤현수. 93 국제 분장 가요제 영희 대상은 참가번호 2번 엘비스 프레슬리 김민정. 네, 김민정 씨 축하드립니다. 객석인 모든 분들이 기립박수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김민정 씨 할아버님이 무척 기뻐하시는군요. 네, 김민정 씨 대상 소식을 전하면서 93 국제 분장 가요제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큐. 참, 이거 김민정 씨 축하드립니다. 예? 네. 대상을 받은 김민정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 이거 네, 아, 뭐 아주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이런, 대상을 받았는데. 글쎄요, 뭐 언제 대상 한번 받아보나 했더니 오늘이야 그날이 왔군요. 그래요? 네. 여지까지 대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슬펐어요? 그랬습니까?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상을 받고 보니까 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네. 이 흉내를 잘 낼 수 있었을 텐데. 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노래가 일단 네. 좀 느린 곡이다 보니까 예. 이 엘비스 플레이스라면 특이한 이 발동작이 있잖아요. 예, 이거요. 예. 근데 그거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아, 럼미텐드 이거 하면서 럼미텐드 하기가 좀 아쉬웠어. 아, 현숙 씨는 하잖아요. 해봐요. 럼미텐드 텐드 럼미 들어가. 우리 하수빈 씨는 끝으로 뭐 이번에 뭐 불만 있으세요? 이번에 상 안 된 거에 대해서? 제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민정 씨, 하수빈 씨, 우리 잼 여러분들 분장 가요제 너무너무 애쓰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만 해주십시오. 네, 자 이제 잼과 김민정 씨의 노래 함께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잼, 우리 모두 사랑하자. 부탁해요, 현숙 씨.